고용노동부가 연장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 돌봄 휴가를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추가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해지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적극 활용토록 한 겁니다. 노동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.